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역할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은혜 앞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땋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오늘 본문은 지성소와 성소의 뜰을 어떻게 만들고 세워야 하는지 모세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 섬겨야 할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어야 할 의복은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분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모든 직분을 받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할에 따라 옷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특별한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히고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영화롭고 아름다운 복장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가장 아름다운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양 어깨에 물린 호마노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나이 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금태로 물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배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화려한 에봇의 양 어깨에서 빛나는 보석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시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놓여있듯이 우리 역시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 어깨에 놓여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새겨진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모두 다 순종한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옷에 양 어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인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에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시고 예봇을 입혀주시며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 어깨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왕자 거지란 소설에서 옷을 갈아입는 순간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닌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론이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낼 뿐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양 어깨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거룩한 제사장 의복을 입혀 주셨듯 우리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양 어깨에 새겨주신 이름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